운동과 더불어 식습관 역시 체중 감량할 때보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제가 고지혈증 진단 받고 나서 꾸준히 먹었던 거거든요. 고지혈증 진단 이후 조영선 씨가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아보카도 오일. 5, 6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꾸준히 그때부터 꾸준히 먹었으니까요. 피곤한 것도 훨씬 덜하고 그리고 활력이 써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있어요. 가족들도 잘 먹고 있고요. 신동의보감 오늘의 주인공. 혈관 지방 배출에 도움을 주는 아보카도 오일. 세계에서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기네스북에 오른 아보카도. 과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지방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과 질감으로 숲속의 버터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비타민, 미네랄, 칼륨은 기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단뿐 아니라 건강식단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다.